자, 오늘 두 번째 디저트 미얀마식 찹쌀 경단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 코코넛 경단은 이제 주재료가 쌀가루인데요. 네. 쌀가루는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 이제 익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반죽할 물을 네. 끓여놨으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송편을 빚듯이 하지만은 반죽이 질지 않게끔 네, 조금씩 물을 조금 부어가면서 한번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미얀마식 찹쌀경단. 네. 그래서 이게 국민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새해 우리 송편처럼 이렇게 먹는 것을 경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찹쌀가루. 네. 찹쌀가루. 그다음에 맵쌀가루도 같이 이렇게 섞어 주셔가지고 찹쌀가루만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반죽이 너무 질어서 모양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맵쌀가루를 같이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고. 익반죽이라는 게 미얀마에도 있는 반죽법일까요? 되게 이제 조리법이 되게 비슷하죠. 우리 익반죽 하듯이 그냥 드시기에는 약간 풋내, 날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쌀 전분에는 이렇게 익반죽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물은 뜨거운 물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넣을게요. 반죽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최후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많은 셰프님들이 물을 적게 쓰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가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반죽이 너무 질어서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부어가면서. 또 반죽은 쫄깃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치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반죽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송편도 반죽을 많이 치댈수록 찰기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경단도 오래 치댈수록 이렇게 찰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치대주시는 게 좋아요. 미얀마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미얀마 양곤에 있었는데 네. 어떤 그 박람회 때문에 네. 그 방송 박람회 때문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정말 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예.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도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 혹시 동안님은 네. 미얀마 가셔가지고 디저트 혹시 이런 디저트를 한번 드셔보셨어요? 전 미얀마에서 네. 삼겹살 먹고 왔어요. 삼겹살. 아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제발 미얀마 음식 좀 달라고 제발. 네. 양식이랑 한식빵 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경단보다는 좀 더 이렇게 찰지게 그리고 좀 촉촉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진짜 촉촉해. 네. 이거를 나중에 모양을 빚어가지고요. 이게 물을 많이 쓴다고 촉촉해지는 게 아니군요. 네, 찹쌀가루가 조금 비중이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촉촉해지구나. 네. 그 미얀마에서는 보통 이 익반죽에다가 판단잎을 넣어서 초록빛이 좀 나도록 네, 그 색깔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익반죽이 된 상태에서 반죽 너무 잘 됐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젖은 면보나 이렇게 비닐을 덮어 두시고요. 한 30분 정도 숙성이 되면 더 찰기가 생기거든요. 실온에서. 네네. 네. 우리 송편을 빚으면 그 속 고무를 채워 넣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미얀마에서도 원래 팜슈가라고 하는 그 야자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가지고 만든 감미료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 넣는데 오늘은 그 팜슈가를 구하기 힘드시면 황설탕을 준비를 하시면 그 속 고무로 대처가 네.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그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각설탕인 것 같아요. 네, 각설탕은 모양이 크니까요. 네.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도마에 펼치시고 일정하게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경단을 소분을 먼저 하고 네. 일정하게. 근데 이게 반죽이 진짜 촉촉하게 됐다. 네. 이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찹쌀이 들어가면 이렇게 촉촉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좀 숙성이 되면 더 끈기가 생기니까요. 꼭 숙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단을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미리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네요? 네, 그 안에다가 이제 흑설탕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흑설탕을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에 하게 보신다면 네. 오목하게 만들고 네. 크기를 이렇게 설탕을 넣고 크게 넣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닐을 잘 채워 놓으시면 돼요. 안 터지게 잘 해야 됩니다. 네.
송편 믿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데 맛도 꿀떡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은 이 미얀마 경단은 또 물에 한번 삶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송편을 찌잖아요. 네. 네, 그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물에 삶는구나. 네, 네. 혹시 동현님은 어떤 떡을 좋아하세요? 아, 저는 할머니가 진짜 떡을 즐겨 먹으셔가지고 그 콩고물 들은 떡이 어릴 땐 맛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꿀떡을 먹어야 맛있지. 딱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 꿀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미얀마 경단도 꿀떡과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한국 꿀떡은 안에 깨가 들어있잖아요. 네, 깨 고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여기도 깨 넣으면 맛있겠다. 야, 떡을 끓인다 되게 생소한데요. 어떤 비주얼로 완성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는 물에 경단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시면은 열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반죽이 퍼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네. 끓는 물에 만드는 찹쌀경단 미얀마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촉촉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실 때도 이렇게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곳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찹쌀 경단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그 찹쌀 반죽이 다 익었으면 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떡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익은 건가요? 네, 이렇게 떡을 떠올랐을 때 바로 건지시면은 설탕이 주변에 이제 쌀가루가 안 익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불을 끄시고 찹쌀 반죽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아, 이 상태 그대로? 네네. 네. 이렇게 찹쌀 경단이 어느 정도 뜸이 들여지면 이게 다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 상태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벌써 가라앉는 게 있네요. 네, 하나씩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뜸을 들였더니 다들 가라앉았습니다, 경단이. 요거 이제 바로 건지면 되나요? 바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두시면, 뜨거운 상태로 두시면 경단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재빨리 얼음물에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혀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쫀득해지겠네요. 네, 그러면 더 그냥 바로 드셨을 때보다 이렇게 탱글탱글한 이제 쫀득쫀득한 식감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바로 한번 차갑게 식혀둔 경단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건져 주시고요. 또 저희 그 떡을 만들었을 때 콩고물 이렇게 고물 묻히잖아요. 저희 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미얀마에서는 이 코코넛 슬라이스를 가지고 고물을 묻히듯이 하는데요. 근데 시판용으로는 너무 딱딱하니까요. 식감이 10분 정도 찜기에 쪄주시면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콩고물은 참 풍미가 굉장해서. 아세안의 디저트에는 웬만하면 다 코코넛을 사용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설탕보다는 그 팜슈가를 많이 쓰니까요. 네, 코코넛 밀크랑 팜슈가가 거의 많이 디저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팜슈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자, 완성 접시에 이렇게 미얀마에서 새해 먹는 경단, 찹쌀 경단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케이크 이런 거보다 요 경단 같은 거 티타임에 즐기면 좋더라고요. 네. 요 미얀마식 경단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홍차나 커피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그 경단 이렇게 고물을 묻힐 때 요즘에 그 코코넛으로 많이 묻혀서 나오는 경단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경단 아주 평상하게 담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미얀마식 찹쌀 경단이 완성됐습니다. 미얀마식 찹쌀 경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찹쌀가루와 맵쌀가루를 섞은 뒤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익반죽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을 30분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숙성한 반죽은 적당량 떼어내 둥글 납작하게 빚은 뒤 2등분한 황색 각설탕을 넣어 찹쌀 경단을 빚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찹쌀 경단을 넣어 익혀줍니다. 찹쌀 경단이 물 위로 떠오르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찹쌀 경단을 건져내 얼음물에 식혀줍니다. 찹쌀 경단에 찐 코코넛 플레이크를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찹쌀 경단을 담으면 미얀마식 찹쌀 경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바나나 잎에 올려 더욱 먹음직스러운 필리핀식 약식부터 고소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싱가포르식 무스 떡케이크까지 스타 셰프 김영준의 쌀로 만든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